퀴즈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DY 파워와 데브 시스터즈, 솔트웨어,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한솔 케미컬, 유진테크, 동진 세미캠, 코미코, 원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과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 YG 엔터테인먼트 차트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그죠. 괜찮겠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다들 YG 엔터를 가장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JYP라든지 하이브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주식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애플 관련주들이 애플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도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주가라는 것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매수하기 훨씬 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시장의 추이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트렌디하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라든지 아까 저도 제약바이오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좀 내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YG엔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터 쪽에서 YG엔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력 아티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작년부터 좀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공연 수도 굉장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트레저라든지 베이비몬스터라는 새로운 그룹들, 새로운 그룹이나 기존에 있었던 그룹들이 과거에 이제 블랙핑크가 했었던 그런 역할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흐름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흐름 예상한다. 이렇게 땡.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지만 반등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이 한솔 케미컬 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잘 가는데 한솔 케미컬도 따라갈까요? 네, 오늘 후반전은 이제 반도체랑 그냥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네. 타이밍 정말 잘 맞춘 것 같아요. 한솔 케미칼 포함해서 오늘 네 종목은 이제 레거시 쪽 관련돼가지고 갈 만한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좋아요.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장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이크론 요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마이크론이 이제 불을 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DRAM 생산량을 이제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감산이 이제 완료가 감산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을 늘려 나가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케미칼뿐만 아니라 하나모터즈 같은 기업들 동반성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부가 제품 중심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반기부터 전년 수준 그러니까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이엔드 드램, 뭐 HBM 이런 것도 잘 팔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전통 레거시 쪽 드램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디램, 낸드, 가상수소 공급망 들어가 있고 이제 점유율 한 7% 정도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한솔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 좀 반등이 되면서 바닥이 된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 케미칼 반도체 또 이 릴레이 해주신다니까 다음 종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오늘 이번 종목은 DY파워라는 DY파워? 기업인데 네. 아, 이 기업은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그냥 네. 체크만 좀 해두시고요. 아, 예. 매매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 거래가 나중에 좀 많이 붙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유압실린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에서 시장에서 그동안 부각이 좀 덜 됐었던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8만 원 넘어가면서 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못 따라 올라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외됐던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Y파워라는 기업인데 실적은 일단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이 유압 실린더를 계속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DY파워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신규 착공 면적이 뭐 30개월 만에 좀 개선됐다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중국의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점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좀 땡.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좋은데 거래량은 너무 적으니까 살펴보는 걸로만 하자. 솔직한 요런 설명 좋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반도체 릴레이 네. 다음 뭡니까? 어느 순간 양쪽으로 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은 유진테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전통 레거시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항상 이제 하이닉스, 낸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요 종목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뭐 특허소송 리스크가 있긴 한데 뭐 주가 좀 반등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을 크게 좀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2040년까지 120조 정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0조가량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신규 투자 진행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제 장비 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수율이 올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을 많이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증설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테크 같은 종목들,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증설 이슈에 일단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월달 그리고 4월달, 3월달은 거의 다 지나갔네요. 그러면 4월달 중으로 낸드플래시 가격도 제협상을 통해가지고 최대 20%까지 인상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DRAM 생산량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연유만 보더라도 이제 레거시 쪽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불신은 마이크론이 당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유진테크는 화학 기상 증착 기술을 이용한 CVD 원자 땡. 아이, 실패네. 네. 실패.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예. 설마요. 큰일 납니다. 예, 참으세요. 유진테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 데브시스터즈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예. 박루 씨님이 데브시스터즈를 36,500원에 가지고 계신데 아, 9kg으로 현금 많이 썼다. 20만 원 넘게 쓴 것 같다. 이거 더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질문 주셨어요. 자리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매수가가 36,000원대면 너무 잘하셨네요. 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상단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올해에 대한 모멘텀, 신작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미스터블루 말씀드릴 때 IP의 네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쿠키런이라는 그 게임을 가지고 그 IP를 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니까 저도 감사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 시서즈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뭐 CBT 앞으로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신작 게임에 대해서 어떤 평을 받았는지라는 그 부분과 IP 쪽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쿠키런을 계속해서 울고 먹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IP를 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흐름상 지금부터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규제를 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도 한번 더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노 씨님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지윤님이 이재규 본부장님 지난주에 제의호 알려주셨는데 그 뒤로 주가 잘 갔어요. 이런 반응들도 계속 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의 또 반도체죠? 네, 또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아홉 번째도 또 반도체고요. 네. 여덟 번째는 이제 동진세미캠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텍사스 반도체 혁신 컨소시엄 집행위원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동반 참석을 했고 여기 임원으로도 이제 선임이 좀 됐는데 삼성전자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동진세미캠은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동반 진출하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현재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킬린시에 황산 신호 공장을 신호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각각 이제 황산 공장에도 1억 달러, 신호 공장에도 1억 달러씩 투자해서 현재 건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레거시 쪽 이슈인데 레거시뿐만 아니라 이제 HBM 쪽도 보게 되면은 이제 1분기부터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HBM용 그 CMP 슬러리 공급을 시작합니다. 네. 원래 그 전공정 쪽에는 듀폰하고 이제 동반해서 같이 공급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후공정 쪽으로 신규로 진입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쪽으로 듀폰과 이제 그 동시세미캠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독점망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동시세미캠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시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쪽 그리고 HBM 쪽 하이엔드 DRAM 쪽 이제 동반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점 5만원 돌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추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아홉 번째 종목이죠. 이제 솔트웨어라는 기업을 솔트웨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정태근 이사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뭘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 솔트웨어라는 기업이 사실상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스마트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맴 CON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CXL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트웨어라는 기업은 레드햇이라는 기업과 기술 서비스를 제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레드햇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와 관련돼서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CXL 관련돼서 검증 과정을 이 레드햇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와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과는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제 서비스 제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개인용으로 사업을 다 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더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도 좀 붙고 있고요. 이 가격대 현재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고 지켜질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솔트웨어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네, 이제 아홉 번째 종목 코미코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그 인텔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상무부가 이 반도체 법에 따라서 인텔 쪽으로 이제 2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이제 반도체도 이제 자국 이제 스스로 이제 생산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미국 정부 등에 업어서 이제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떤 위협이 상당히 고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인텔의 또 수혜가 낙수가 효과가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관련돼 가지고 이 오리건주 힐스보로 이제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텔이 가동하게 되는데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도 이제 힐스보로 이 지역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텔의 힐스보로 공장이 가동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반도체 어떤 수혜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82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023년도 대비해서 227%가 넘는 그런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200억이 넘는 이제 영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이제 1분기 예상치,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또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텔 같은 수혜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 코미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전거점으로 이제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어떤 기간 조정을 위해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미코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랜만에 좀 들어보시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원래 이 카메라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일부 종목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옵트론텍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최근에 이제 그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하량이 역성장하고 있어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에는 조금은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 관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다 겪고 와서 현재 살아남은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부터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부를 꾸려가면서 2차 전지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납품 레퍼런스가 있는데 올해에도 지난달이었나요? 관련돼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공장 자동화 납품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수주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돼서 메리트가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흐름상 지금부터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원택이라는 종목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비올이라는 종목이 중국의 이제 품목 허가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조정을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어떤 중국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비올이 중국의 국가약품 감독관리국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또 품목 허가 신청한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됐거든요. 거기에도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지오라는 자사 제품이 이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하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응했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원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품목 허가가 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품목 허가가, 미국에서 품목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제 미국 피부과 최대 규모학회인 AAD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호평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국의 품목 허가를 받는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어쨌든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40일선을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종목 다 알려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종목명만이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정태근 이사님은?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원택이요. 원택. 네. 원택과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